내가 느끼는 클래스별 성향? 출시 먼저 하자. 비트. 유쾌한 사람이 많은. 캐릭터 자체가 존내 웃음멜 캐릭이라서 유쾌한 사람이 좀 많아. 나이가 좀 있는 형들은 옹고집이 있는 편도 있음. 과거 한방딜에 심취했으나 요즘은 주변 비트들이 많이 사라짐. 워로드. 워로드도 유쾌한 사람이 좀 많아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이건 내 주관이야, 존내 허세랑 뭐 되는 줄 아는 사람이 개 많았어요. 왜냐면은 시즌 초기부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야. 중라크 시절 전후로 해가지고 워로드들 어깨가요 구단 치고 태양까지 갔어. 막 어깨 막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은 내 주변 워로드들 보면은 진짜 존내 유쾌하거든. 그리고 뭐 좀 즐겜러가 많은. 단 헬모드를 주로 하는 워로드들은 약간 즐겜 스멜은 아니야. 사람이 무섭다기보단 그 분위기가 좀 무겁다. 버서커. 이거는 좀 나이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20대 버서커. 본인이 잘하는 줄 암. 자, 30대. 이 나이대가 사실 잘하는 버서커 유저가 많음. 그만큼 미숙한 버서커도 많음. 그리고 버서커는 나이대 상관없이 자존 심이 좀 쎄. 40대 질겜. 자, 여기에 또 있어요. 아이디에 무, 혈, 극, 재, 황 이 들어간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될 가능성이 80%. 아이디 앞 뒤에 SS, II, LL, ZZ, OO가 들어간다. 소통이 안 될 가능성이 한 75% 정도 돼요. 홀리나이트. 착한 남자가 좀 많다. 이거는 진짜로 그냥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 좀 많아. 착한 남자 비중이 전체의 20%라면 나머지는 쌀먹이다. 거의 100%. 인파이터. 애착이 강하다. 이분들은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파를 좋아한다. 성격은 나도 그렇고 좀 자존심이 센 사람이 좀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긴 해. 대마. 생각보다 여성 유저의 비중이 상당하다. 여성 유저 진짜 많아요 님들. 리얼 리얼. 즐겜 유저가 상당수 있음. 근데 빡겜을 하는 대마 유저는 상당히 자존감이 높은 편이다. 대마. 기공. 내가 요즘 기공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기공은 일단은 딜에 미친 사람이 많았어요. 기공2. 본인 각성기 데미지를 브리핑하는 경향이 있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아 6천만 막 이런 그런 경향이 있음. 아 요즘은 버서커인가요? 요즘은 그냥 뭐 하는 사람만 하는 듯 잘 안 보임. 많이 도태되긴 함. 그래서인지 요즘 내 주변 기공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짐. 고개 숙인 남자. 창술. 창술은 두 개가 있어. 보정을 위한 부캐 양성 창술 유저는 진짜 개빡겜 하는 사람들이. 보정 하나 깨겠다고 창술을 키운 사람들이야. 겜 잘 알이 많은 편이나 겜 잘 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편임. 약간 컨트롤 자부심. 1460 이상 창술. 뭐 애정으로 키우는 듯. 술가 세다 세다 하는데 반응도 잘 없고 약간 고개 숙인 남자 2인 듯. 네, 스트라이커. 게임 잘 모르는데 메이플 망해서 넘어왔더니 신규 캐릭이라고 나와서 했다가 묶인 사람이 많은. 근데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지금까지 하는 사람들이. 힘내세요. 뭐 성격은 좋을 듯? 서머너. 남친 따라 했다가 남친이 먼저 접고 어쩌다 고렙 돼버린 여성 유저가 많은 편. 남자 서머너들은 이미 포소로 갈아탐. 성격은 유한 사람이 많음. 성격은 좀 부드러워요. 포서리스. 다리 털 숭숭난 아저씨들이 과금해서 센 경우가 좀 많음. 닉네임이 아주 예쁘장해도 소주에 회 한 점 하고 게임하는 형들이 많음. 속지 않길 바람. 바드. 바드도 두 가지 부류가 있음. 리얼 즐겜 바드. 레벨은 올라가는데 던전을 안 가는 라이트한 유저가 좀 많음. 그리고 빡겜 바드들은, 바드는 분명히 어려운 캐릭인데 그걸 알아줬으면 하는 플레이를 하는 빡겜 유저가 있음. 굳이 위놈이 안 줘도 되는데 와가지고 위놈이 한 번 딱 주시고. 바드가 왜 어렵냐고? 바드는 걸어놓으면 상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걸 언제 걸어야
생각했어요. 보스가 이 수코 새끼를 때릴 것 같을 때 와서 그런 걸 걸어줘야 돼. 아, 저 새끼 강금 위에서 장판에서 수박 궁 꽂고 있네? 그러면 수연 들어가고. 그걸 하잖아, 바드가? 그러면은 딜러들이 물량 먹은 개수가 달라져요. 그게 어려워, 바드가. 세 번째 부류. 그냥 쌀먹. 이 쌀먹 바드는요, 아재들이 많이 해. 아르카나. 게임이 아니었다면 학자, 뭐 연구원이 되지 않았을까. 카드 돌리는 데 있어서 완벽히 한다는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자주함. 대헌. 진짜 특이 케이스 아니면 대다수가 자존심이 쎄. 이 클래스도 좀 쎄, 자존심. 금손이라는 단어에 반응이 좀 강한. 지금까지 하는 상위 대헌들은 데카 헌터의 이미지를 많이 벗겨냈다. 성격은 약간 화염 쪽임. 포크. 상상하던 건 활 쏴서 죽이고 그런 거였는데 와보니 참새 달고 참새가 다함. 그걸 이겨내고 지금까지 하는 호크들은 재밌게 잘 하는 듯. 질겜 유저가 좀 많은 듯. 스카. 성격이 보통 화염이 아니라 용암이. 불이야 진짜. 나 뜨거워 그냥. 상당히 잘하는 분이 많이 분포된 듯. 웬만해선 트롤러를 많이 못 봄. 캐릭이 좋은 건지 사람들이 잘하는 건지 달달한 캐릭이고 유저들은 달달하진 않음. 자플레 아저씨 많음. 내 느낌상 버서커보다 많음. 게임을 못한다 잘한다가 아니야. 그냥 성격이야. 죽어도 죽었네 허허 막 이런 거 있잖아. 블래스터들이 화가 많다고요. 제 주변 블래스터는 그런 블래스터는 없어요. 자, 데모닉.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음. 살아있는 데모닉들은 컨트롤 자부심 좀 있음. 블레이드. 컨트롤 자부심 좀 있음. 더 설명할 건 없음. 건슬. 대원 상위 호환. 유저 성격도 상위 호환이라 용암임. 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함. 리퍼. 자, 말하기 전에 저는 빠꾸 없이 말하기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성격 파탄자 많음. 정고! 이단은 15층 리퍼가 두 캐릭이다. 아, 이건 리험이 아니야. 성능 말고 난 리퍼 좋아. 미래의 내 와이프가 리퍼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성파라고 했냐면 내가 방송 안 할 때 공파대에서 미친 놈을 만나면 열의 아홉은 리퍼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물론 마음이 따뜻한 분들도 많아요. 저랩 리퍼들이 진짜 따뜻함. 그 뭐죠? 인도 카스트 제도의 가장 밑에 수드라 계급. 방글라데시 해피니스 수준. 야, 내가 이거 써놓고 보니까 건슬도 비슷해. 이게 원래 옛날에는 대원이었어. 안녕하세요, 성격 파탄자입니다.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다리털 숭숭입니다.